우리나라 3대 역행 윤댕, 김희부, 그리고 루댕 루시아 선생님 어디서, 모셨습니다. 그 선생님 회사 나가서 그 서터리머 생활 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일단 출퇴근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네네. 하지만 사장님을 뵐 수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돈을 좀 벌어보니까 내가 왜 이따위 회사에 이 돈 받고 다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아닙니다. 저의 그 어떤 작고 소중했던 월급. 작고 소중해? 역시 재능 기부였다. 직장인 네. 체험. 전 정말 감사히 받았고 참 좋은 기억으로. 네. 아, 사람들 회사를 이렇게 다니는구나. 이 돈 받고 다니는구나. 요런 걸 체험해 볼 수 있었다. 그렇죠. 체험 삶의 현장 아니었습니까? 우리 대 서터리머 루시아 양의 그 체험 삶의 현장. 부럽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들도 나가서 그냥 성공할 수 있다는 모습. 사장님 700억 보시잖아요. 700억이요? 네. 아, 7천억으로 하시죠. 왜 그냥. 7천억 보시잖아요. 7천억으로 갑시다. 예. 연예인 두 분을 모시고 하는 조쭈쇼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조쭈쇼의 닌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톡입니다.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얼굴에 분칠의 두께가 조금씩 더 두꺼워지고 있는 거야. 아, 저 되게 많이 두꺼워졌지 않아? 아니. 아, 완전 새하얘졌는데? 아니, 가로상인데 지금. 연예 기획사를 뭐 소개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 해주실 거예요. 요즘에는 하이브까지 해가지고 네. 차례 소속사까지 이렇게 좀 됐더라고요. 그러면 가수, 배우 어떤 쪽으로? 네 경쟁자가 뉴진스인데? 어텐션. 와, 나 무슨 션? 하이보이 넘어오네. 네가 아는 네가 아는 션은 요즘에 그 달리기 하면서 진우션 기부하시는 진우션이고 내 이름도 성도 나 필요 없어. 아, 오늘 한잔하신 거예요? 술 먹고 왔니? 아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는 니니예요, 사장님. 니니가 나의 이상형이다. 결혼하고 싶다. 뭐 니니의 뭐 연락처 알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아, 소리 질러. 여러분 조심하세요. 니는 진짜 결혼하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해본 얘기인데 진심일 수 있다. 본인 신고 서면 배달이 될 수 있다. 진심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네. 급한 네. 친구거든요. 예. 네. 여러분들 떠보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정말 마음이 있으시다면 밑에 전화번호로 말씀하세요. 조초수를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네. 니니? 그때 그 강남 사인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어... 강남 사인 사건은 뭡니까? 대표님이랑 이제 다른 직원분이랑 저녁을 먹으러 갔었어요. 네. 네. 오, 나왔는데 니니님? 진짜요? 진짜. 진짜요? 아니, 대박이다. 그 야, 말은 바로 해야지. 거기서 왜 니니님이 나와. 아, 진짜예요. 그 남자분들이. 샌드박스 변호사님들이 밥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조쭈쇼를 보신 분들이 있어서. 오, 니니구나 했더니 갑자기 얘가 벌떡이라더니. 이러면서 거기 가서 인사를 하고 있어. 나도 안 갔는데. 접니다. 바로 접니다. 그쪽 테이블 가서 진짜 이러고 인사하는 거 보고. 와, 쟤는 뭔가. 그러더니 사건이래. 니니 사인 사건. 아니 자기가 이름 붙인 거예요? 자기가 이름 붙였어요. 팬분들이 그렇게 인사해주시면 아는 체를 해주시면 그냥 하면 연예인병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서 그 연예인들이 누가 인사했을 때 그 미담 펼치는 그걸 보고 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미담 제조기. 미담 제조기. 나도 거기 가서 이렇게 반갑게 해주고 미담 제조기. 사인도 해주고 해줘야 이게 좀 미담이 펴지면서 그치, 그치. 이게 좀 이미지가 올라가는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관계자들이에요, 관계자들. 사장님, 저희가 발판인가 봐요. 샌드박스 관계자들이 왜 거기 가서 이러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쭈쇼의 인기가 또 하늘을 찌르는 만큼 또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말도 안 하고 나갔다 오는 직원. 근무 시간에 하스스톤 하는 사장. 가슴이 웅장해진. 아, 근데 저희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게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웬만하면 사장님 불러라. 어떻게 너네들끼리만 쏙 그렇게 갔다 오냐. 양심 없다. 네. 여러분, 사장님은 저희와 점심을 드시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하세요. 네. 저희가 여러분 굉장히 선호하시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항상 싫다고 너네끼리 네. 가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있는 게 있습니다. 눈치라는 게 있죠. 아니에요. 기가 솔직하게 말하세요. 눈치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도 저희 보면 체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장님 먹으러 가실래요? 삐죽 삐죽. 아, 아니야 자네들끼리 가. 자네들끼리 사장님 굳이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설마 진짜 가시려고요? 굳이? 이렇게 저의 웬만하면은 직원들 밥 먹는데 잘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무 시간에 하스톤 거의 안 합니다. 예? 주로
봐요. 네, 그냥 그쵸. 유튜브를 아, 보는 거죠. 네. 켜놓고 보긴 해도 하진 않아요. 맞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그 정도? 아시스트 할 수도 있지. 아,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뭐 잘 하진 않습니다. 보신다는 거. 너도 보지 않아 솔직히. 저는 안 봐요. 하스스톤은 안 보죠. 딴 거 보잖아요. 저는 침착맨 보잖아요. 침착맨을 본다고? 너무 재밌어. 야, 너무 쫓아내. 재밌어. 야, 무슨 침착맨을 봐 지금. 아니, 연구하는 거죠. 유튜브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가. 슈카월드 보면서 연구해요. 예? 예? 야, 적은 내부에 있네. 침착맨을 본다고? 솔직히 사장님도 침착맨님 방송 좋아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맞아. 아, 재미도 있지 뭐. 아. 야, 슈카 친구들 직원들이 그 보통 할 일 없을 때 귀에 꽂고 있는 게 침착맨이라는 사실. 조쭈슈로 여성 구독자들 엄청 늘 것 같아요. 조쭈슈 컨텐츠 자체가 약간 여성 타겟들에게 취향 저격일 것 같은 느낌. 오. 덕분에 너무 재밌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오. 희한하더라고요. 조쭈슈는 왜 여자들이 보는 거죠? 사장님의 빛나는 미모에 감탄한 여성. 설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 왜냐면 제가 댓글에서 슈카님 너무 귀엽다고. 맞아. 근데 결혼한 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너무 동안이라서 싱글인 줄 알았다. 네, 그 여성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둥기둥기둥가야? 둥기둥기둥가야? 솔직히 이 슈카월드에서 남성 시청자분들이 제가 수치를 봐도 정말 높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최근 순으로 조금 코믹스에 여성 늘었습니다. 코믹스 얼마나 지금 채널 성장 속도가 빠른지 아세요? 자꾸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 그렇죠.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쭈슈가 뭐 생각보다 네. 우리 니니의 맹활약과 맞아요. 우리 출사회인의 맹활약으로 인해서 뿌뿌뿌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조회수와 그 경제적 이익 관계와는 큰 연관이 없다. 슈카월드 코믹스 지난달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네 월급이 얼마인지 아니? 지금 요거 하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깜짝이야. 바로 그거. 깜짝이야. 얼마인지 알아요? 아무튼 여성 시청자들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저희 슈카님 미모도 조금 그렇죠. 이제 관리를 조금 더 들어가는 더 받아야 게 되나. 맞지 않을까? 예. 지금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늦었어 3초 정도 늦었어요. 더 빠르게 반응하세요. 트위치 사람? 최고 남캠 바밤 킹슈카. 저는 최근에 그래도 슈카.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우리 회사에 이렇게 있다가 나간 친구가 네. 이 트위치 스트리머계 3대 여신이 있다는 사실에 또 나야? 나 지나갔으니까 또 나야? 못 들어봤어요? 트위치 스트리머 3대 여신 제가 죄인입니다. 과거 김이부 윤댕 라인을 잇는 루데 아, 진짜 제가 들어봤습니다. 켰다 하면은 세 손가락이다. 아닙니다. 무슨 손가락 100개 있나요? 속으로 그것도 왔어요. 실시간 도네이션 장면 캡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와, 얘가 나가더니 그냥 갈코리를 긁는구나. 갈코리가 뭐예요? 이런 애를 내가 왜 잡고 뭐예요? 있었을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체험 직장인의 현장. 진짜 여기 체험 삶의 현장으로 쉬러 오셨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쉬러 오셨다. 아, 물론 직장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아, 직장인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니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잘하고 있어. 아까 그 댓글 읽으시죠. 출사 외인이야, 출사 외인. 쟤는 이제 우리 편이 아니네. 나도 살아야지. 다음으로 블루베리 아로니아님께서 그런 포트폴리오에도 불구하고 웃는 니니를 보며 나를 반성한다. 아~ 제 지금 포트폴리오가 온갖 커뮤니티에 예예 다 퍼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진실을 말해봅시다. 제가 적어놓은 거 사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있다고 생각. 빙산의 다 일각이다. 있었잖아. 그거 다 있었잖아. 제가 저거 빙산의 일각이다. 더 크다. 더 크다. 고 제가 국장 코인까지는 네 그거까지 공개하면 제가 시집 가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저 니니 포트폴리오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을 리셋하는 정도였나요? 아니 되게 신기한 게 예. 우량하면서 많이 밀린 것만 잘 골라놨어. 커신같이. 그러니까 우리 흠면 뭐 호스닥 잡주 이렇게 불리 조그만 잡주 이런 게 없어. 큰 거. 나 항상. 크고. 그럼. 크고 많이 밀렸어. 그거 놀랐던데요. 어떻게 이렇게. 왜냐면 사장님이 항상 그 모르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회사로만 엄선해서. 저도 그 말을 딱. 알고 많이 밀렸어. 국장 코인까지 또 여러분들 원하시면 또 한번 공개. 아예 우리 흥행을 위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런가요? 거기다 좀 벌어봐, 어떡해. 하시네요. 어떻게 할 거야. 어디 대놓고. 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얘를 어쩌나. 그래서 오래 다니는 건 좋긴 한데. 그래서 제가 조쭈슈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예, 늘렸고, 제가 편집을 저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쇼츠까지 제가. 여기서 벌어서 메꾸겠다. 예, 예. 뜨기만 하면 됩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다. 하면. 예. 화이팅. 가자. 네. 한스하님께서, 아, 슈카님 기빨리는 모습 너무 좋아. 다음 컨텐츠로 슈카, 법카 어디까지 써봤니? 한번 해보시죠. 뒷골이 시작. 저는 솔직히 버카 어디까지 썼는지 몰라. 애들 그냥 써요. 일단 커피들 다 버카로 먹잖아요. 네. 너무 당연하게 읽어봤는데. 간식 사 먹을 때 다 버카로 먹잖아요, 애들. 예. 네. 밥도 당연히 다 버카로 먹고. 네. 예. 회사에서 예. 쓰는 모든 돈을 다 버카로 하고 차잖아요. 네. 아, 교통비는 저희가 내죠. 아니, 그럼 버카 들고 갈 수 없잖아. 집에 일일이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댓글에서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보자는 그렇죠, 그렇죠.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번 컨텐츠 나갔지 않나? 그거 얘네 점심 얼마 먹었는지? 나갔죠? 아, 그거 1년에 딱 한 번 먹은 거 그거 진짜. 1년에 딱 한 번? 아니 누가 보면은 무슨 맨날 50만원치 먹는 줄 알겠어요. 아, 그 작년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좀 기억도 안 나. 점심 얼마 먹었습니까? 고기 맛이 기억이 안 나. 예. 55만원 먹었어요. 55만원 5명이. 그 뒤로 50만원치 먹었어요 저희가? 그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회식을 한 번 했는데 회식을 왜 한 번밖에 안 했냐고요. 정식으로 55만원을. 근데 그 회식이 니니 환영식, 회식, 그러니까. 상반기 결산 이거 다 합쳐서 한 번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 한 10년 동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말이야. 슈카월드 2033년 주제.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55만원치. 아니 좀 돈에 놀란 게 아니라 네. 대단함을 느꼈어요. 점심이 어떻게 55만원을 먹을 수 있을까. 술도 안 먹고. 술 한 잔 안 먹고. 그때 좀 배부르게 먹기는 오늘리 고기로만. 사장님 재밌으셨죠? 그럼 된 거예요. 재밌으셨잖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판다 스파이서 님께서 남자 직원이 있는 줄 지금 알았네요. 열일 중이시죠 지금? 예, 맞아요. 네, 이렇게 웃고 떠는 와중에 남 직원들은 항상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계신 분 얼마나 조용하게 생겼어요. 곰씨. 나 그 친구 이 회사 들어온 지 벌써 거의 이제 1년 훨씬 넘었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거를 본 게 손가락에 꼽아. 아 근데 아 잘 모르시는구나. 저희랑 있을 때 말 많이 하세요. 진짜 말 많이 하세요. 수다맨이에요, 수다맨. 아 모르겠다. 아 되게 조용해요, 그 친구. 아니에요. 아, 모르겠구나. 그러셨구나. 네, 아무튼 저희도 지금 여기서 네. 열심히 네. 촬영하고 이거 끝나고 또 편집하러 가야 그 돼요. 그 시간만큼 가서 일을 해요. 추가적으로 아무튼 모두 열심히 일하신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댓글 한번 읽어봤고요. 이것도 있죠, 이거. 팔다치즈 산재. 이거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네. 아, 와. 이게 다 금이잖아요. 그럼요. 금 같은 소리 하고. 거래소가 이렇게 만만한 데인지 아십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서 금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요 여의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황소가 네. 불이잖아요. 불장. 강한 장. 올라가서 빨간색. 요 네. 배어. 곰은 배어니까 약한 장. 파란색. 요 앞에 2002년 자본시장 올해 인물.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이 자본시장 올해 인물이 인기투표예요. 특별히 BTS하고 붙었나요? 특별히 공적을 세운 사람들을 네. 주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당연히 못 뽑았겠죠. 그게 아니라 여의도에서 금융계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인기투표해서 주셨는데 감사하게 영광한 걸 생각하고 있어요. 와 진짜. 아니 근데 업적 있잖아요. 국감까지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올해 업적이 있으시잖아요. 아 국정감사에? 네. 토끼 모자 쓰고. 그거 안 좋은 사례로 나갔는데요. 유튜버가 국정에 관여하려고 했다. 뭐 이런 대표 사례로 나가서 틀어준 거거든요. 노이즈 마케팅. 우리 노이즈 마케팅 한 걸로 하시죠. 국회의원님이 세상에 이따위 놈이 있다. 근데 우리 사장님 대단한 게 거기 계신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목하고 그치? 있는데 갑자기 토끼 머리띠가 두둥둥. 5초 남았어요. 커이어왕. 5초. 우리 영광을 생각하고요. 역시 그래도 올해 축하 친구들이 루시 하나 배출했으니까. 우리나라 3대 스트리머 루뱅 한 명 배출해서 나는 성공을 했다. 도대체. 나의 의무를 다했어. 나는 이걸로 만족해. 제 얘기 아니고 가요. 우리 스트리머 업계에 내 할 일은 했다. 무슨 소리야. 큰 용으로서 할 일은 했다. 지금 스트리머 업계에서 가만 안 두겠다고. 얘를 왜 배출하냐. 대한민국 콘텐츠. 배출하지 마라. 배출하지 마라. 데리고 있어라. 데리고 있어야지 왜 배출하냐.